이종섭 대사는 그러면 임명 취소하고? 임명 취소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지금 대통령이 이 경질을 하고 임명 취소하든 경질을 하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스모킹 건이거든요. 이 장면이 아마 두고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지금 아뜨거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일 텐데 그래도 수도권 후보들이 그나마 자기 선거에 바로 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어쨌든 그것조차도 진정성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만까지 가는 길. 참 남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탓도 하고요. 뭐 출연자 탓도 하고요. 또 뭐 구독자 탓도 하고 구글 탓도 하고 심지어 JTBC 전진배 사장 탓까지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상식적인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정영진 탓만 남았다고 합니다. 좀 더 조울증인 듯 제 탓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저희 불러놓고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이 출연자들로 10만을 또 갈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윤경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고 누구야?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 누구야라니. 다시 좀 있는 분이죠. 네. 그 천하람이는 이따 나올 거라고 봐요. 네, 봐요. 이상민입니다. 네. 네. 야, 지금 뭐 밤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원래 이제 뭐 급박하게 상황들은 늘 돌아가겠습니다만 예전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겠죠. 이렇게 막 급박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기도 했었나요? 우리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이건 완전 옛날 일인데 김민기 의원님 아시죠? 네. 용인에 지금 이번에 출마 안 한다고 선대위 본부장 하시는 분 민주당에 용인에 삼선하시고 이분은 공천장을 받았다가 회수당한 적도 있습니다. 회수요? 네, 아, 반납입니까? 예, 반납이 아니에요. 네. 공천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다른 분으로 이 선관위에 등록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때. 그분 가만히 있었어요? 참았어요. 아, 참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다른 분들 그 공천을 했던 분이 이제 정세균 아마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선당우사를 하네 해가지고 마음의 빚을 안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연달아서 이제 그런 마음의 빚을 통해서 삼선도 하시고 당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셨죠. 아, 누구한테 이거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다요? 참아라. 네. 참고 기다리다 보면 당에서 뭔가 해줄 것이다. 다 당원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 네. 이동학 위원장님도 많이 참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제 인내심의 대명사죠. 네네. 인내심의 대명사죠. 네. 누가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에게 하는 얘기. 본인에게 하는 얘기죠. 어제 일기 썼어요. 일기요? 더 참자. 더 참자. 당원들을 믿고 더 인내하고. 아, 그런가요? 네. 가만 있다가 가만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또 참고 도전하고. 네. 네. 더불어민주당 말고 저 더 참자 민주당 어때요? 더 참자 민주당으로. 네, 더 인내 민주당. 자, 그러면 일단 새벽에 벌어진 급박한 상황 그거 우리 기자님 좀 정리를 해주시고 두 분의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조수진 사퇴 광복불은입니다. 민주당 강북을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 이제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것에 더해 이제 변호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1시쯤 페이스북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면서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다음 후보를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이고요. 네. 그리고 6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서류가 생각보다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오늘 오후 6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안 하면 뭐 누가 나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범죄 경력 조회 신청이라든지 뭐 네. 재산이라든지 뭐 전과 기록 증명 뭐 이런 모든 뭐 잡단 서류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네네. 이거 도대체 누가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을까가 지금은 오히려 공천의 키가 될 수도 있다. 시간 내에 못 하면 네. 공천을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그 지역에 후보 없는 거죠. 여당 후보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은 선착순으로 가는 거 어떨까 싶은데. 아,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다 뽑아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공천 받는다. 박용진. 네. 박용진. 이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네, 서류가 준비된 사람.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학 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네. 볼 때 지금은 이제 도덕성 검증이나 네. 법적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등록 안 되면 그거야말로 전대미문의 엄청난 네, 네, 네. 실책이기 때문에 네. 아, 이동학 후보 위해서. 준비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저는 여긴 옹진 아니에요? 네, 혹시라도 아니, 네네네. 혹시라도 물에도 빠졌는데 온다고 해도 저는 그 할 생각이 없고 네, 더 준비되어 계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준비적인 측면에서는 네. 서류인데 네. 서류가 확실하게 등록돼 있어요. 저도 서류 띄는 데만 진짜 엄청난 며칠 시간이 걸리죠. 며칠 걸렸어요. 네. 범죄 경력 회보서 같은 거는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렇겠죠. 네. 그 조회를 해서 없다는 네. 게 있어야 돼. 범죄 경력이 없어도 범죄 경력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근데 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예비 후보들 중에 네. 아마 이런 서류들이 완비되어 있을 후보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강북을로 공천 신청을 해라. 예, 댓글에서 네. 지금 여기서 방송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서 네. 내라고. 서류 떼라고 빨리. 난리인데. 아, 그런 생각이 없다 이거죠? 말씀만 감사히 받고 저는 네. 인내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당에서 저 예, 안 되겠다 나가자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네. 아, 아무래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요겁니까? 당에서 저한테 할 리가 없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저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 당에서 네. 이거 너무 부담된다. 좀 이렇게 물러나 주시라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면 조수진 후보가 저는 네. 두 개 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개 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조수진 후보의 심경 변화는 아마 이 며칠 동안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의 엄청난 검증. 네. 칼날 검증 막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업 윤리와 네. 정치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는 좀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는 또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변호사를 하면서도 내가 언젠가 공직에 갈 거야. 네. 내가 언젠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내 모든 걸 보여줘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조금 가감은 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순식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괴로웠을 것 같은데 어제 오후 정도에 지도부에서 약간 그런 말들이 좀 흘러나오긴 했어요. 아 이거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제 오후부터 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안 물리지 않았나. 근데 선당후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잘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물론 이제 타당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 사태도 또 잘 보고 계셨죠? 잘 보고 있죠. 네. 요즘 방송 많이 네. 하신다고 그래서 팔로우가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이 네. 하고 계세요. 시사 박사. 네. 그런 것보다 지금 사실은 그래요. 여기 워낙 그 이슈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발 그리고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열심히 한 거 인정. 근데 인정할 수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인권 변호사라고 홍보했었으면 안 됐다. 본인은 진짜로 인권 변호사다. 나는 약자들을 위해서 일해왔다라고 했는데 막상 까 보니 이게 진짜로 다른 것들도 아니고 성폭력인데 그것도 성폭력 아동 성폭력인데 이 피해자들에게 왜 성병이냐 아버지랑 한 거 아니냐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막말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로 민주당이 이런 검증조차 안 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 여성 인권 약자들의 인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공청 가전에서의 명면을 보면 비단 조수진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가해자라고 2차 가해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공천 확정된 사람들 민주당에 많아요. 뭐 네.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김동아 변호사이 올리면서 그때 뺐던 이유도 네. 기존에 오디션에서 붙었던 그 합격자를 뺐던 이유도 네. 사실은 2차 가해였거든요. 근데 같은 사건으로 여성단체에서
고발했던 이 사람들 빼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 나머지 여섯 명들은 또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야 민주당이 지금 여성 인권이나 약자에 대한 인권을 외치고는 있으나 네. 실체는 이렇구나 하는 것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민주당도 좀 이런 부분들은 자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사퇴하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서 심판할 거야 하고 밀어붙이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근데 이게 국민들 여론이 야 좋지 않다라는 걸 감지하니까 이제 뒤늦게 좀 수습은 했지만 네. 비단 조수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후보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다. 저는 말씀. 여기서 좀 네. 짚었으면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네. 하나는 일단은 여성 단체가 2차 가해다 이런 식으로 다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옳다라는 어떤 인식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단체의 주장이 네, 주장이 이런 그런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정치권에서 선출직을 뽑을 때 혹은 공천하는 과정에서 네네.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네. 수기가 지금 없는 상태고 거의 인기투표 형식으로만 계속해서 여론전 여론재판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선출직이 그냥 막 꼽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상태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수기가 좀 작동되는 정치인 선출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의 칼날 검증이 이번에 어쨌든 뭐 효과가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지점들도 이번에는 뭐 어쨌든 언론들도 이 잣대를 여러 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정하게 좀 두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작동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최고님하고 방송 나왔을 때도 우리가 공천 과정이 여야 할 것 없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방금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에 들어오면 공간이들에서 이 사람이 우리 쪽 후보 그러니까 우리가 밀고 싶은 후보일 때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덮어버리고 네. 그리고 우리가 빼고 싶은 후보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들춰서 빼버리는 형태들을 보이는데 네. 진짜로 이 칼날이 공정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인데 어떤 국민들이 이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좀 진짜로 공정하고 날카로운 잣대를 대서 사전에 네.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여야 할 거 없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수진은 사퇴했는데 네. 그럼 조수연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전 서갑의 조수연 후보가 2010년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사건의 가해자 이른바 대전판 도가니로 불렸던 사건에 가해자를 변호했는데 그 결과 구속이 한 명도 없었고 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뭐 실제 형도 굉장히 낮게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뒤늦게 나왔고 또 이제 조수연 후보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광복절과 국칠이라는 글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집에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가 좋았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해서 아하.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조수연 후보에게도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그 본인이 말했던 거에 대한 맥락은 있겠으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이게 총선 끝나고 국회의원 배지다는 순간에 이러한 논란들이 다 사라져요. 통상. 그러면 너무 많은 후보들이 여야 할 거 없이 등장을 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개인들에 대한 건 사라지고 배지가 이걸 모든 걸 커버시켜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부적절한 인사들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재검증하는 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다음 총선 4년 후에라도 네. 여야가 다 좋은 양질의 후보가 올라가야 사실 국민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가정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 강북을의 경우는 두 번째 경선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쫓겨서 검증이 좀 소홀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수연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증할 기회나 시간이 좀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가 이미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취한 것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잘 작동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선택적 작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친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신 분이고 4.3 네. 관련돼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과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검증이 굉장히 소홀하게 작동됩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종북 관계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지금
지금 종북 얘기만 나오면 해묵은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해묵은 거는 일제시대가 더 해묵었죠. 지금 종북은 사실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 엊그제만 해도 미사일이 지금 대한민국 상공을 가르고 있고요. 네. 뭐 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과 국토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북은 해묵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로 비례대표들 순위들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종북 논란이 있는 자들 그리고 여기 통진당의 후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로 입성하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정치가 발전하려면 상대방 것만 계속해서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들 이거 좀 반성해야 돼. 물론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1, 2번 후보 사퇴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다. 여전히. 진보당의 몫이 아직도 3명이나 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들도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란들이 있다가도 선거 딱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뭐 당에서도 그렇고 아무 얘기를 안 하죠. 맞아요. 네. 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그분들의 임기는 이제 보장이 또 되고. 그럼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공천을 취소할 생각은 뭐 국민의힘도 없는 거잖아요. 조수현 후보는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다 그냥 감수하고 지금 뭐 선거를 서류 뛰겠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한테 쓰라고 해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 안 하셨어요? 네. 누구라도 지금 준비할 수가 없죠. 네, 물리적인 네, 네. 시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혹시 준비돼 있으시면 진짜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강북을의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거예요. 정말 핫플레이스긴 한가 보다 여기가. 네. 네. 강북을 주민들한테도 사실 예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당원들도 있고 또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당이 어쨌든 뭐 그 국민 그 지역구 분들에게 잘못한 건 맞죠. 네네네. 과연 어떤 분을 또 공천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는지 뭐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박용진 의원은 안 되는 거죠? 아하. 네. 네 오늘 뭐 이미 기별이 온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지금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좀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요? 박용진 의원한테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 과정만큼은 너무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폭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지금 곧 발표가 날 것으로 보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안 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론되는 후보는 이제 신현영 의원하고 신현영 의원. 네, 이번에 사실 어디도 제대로 경선을 붙거나 나가지 않았는데 네. 한민수 대변인 의원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두 사람이 네. 거론되고 네. 있는데요. 좀 두고 보시죠. 근데 어쨌거나 이번 과정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박용진 후보도 아마 고민 그런 지점에서의 본인 자기 성찰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어쨌든 잘 좀 마무리돼서 빨리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트루먼 쇼는 일단 끝났다. 네. 네. 또 원로 같은 평가를 자꾸 하시는 청년정치인데 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턴종섭의 공수처 압박 시작. 입니다. 아하. 네. 이종섭 대사가 이제 왔죠. 네, 네. 출국 11일 만에 이제 귀국을 했잖아요, 어제. 거기서 이종섭 대사는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위해서 귀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공수처를 향해 수사 촉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수사 촉구서라는 것도 있어요? 빨리 수사 받고 싶습니다. 네. 저 좀 불러 주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겠죠. 네.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 이 4월 중순까지는 여기 있을 거고 5월은 어렵다는 이제 그 입장도 전달을 했다고 4월 중순이라면 합니다. 총선 끝날 때 정도. 네, 그때까지는 있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들어왔으니까 얼른 수사를 해라. 빨리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아니 무슨 피의자가 이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느냐. 이거는 국정조사를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에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뭐 의견들이 아마 양당이 굉장히 갈리는 것 같은데. 아니, 갈리나요? 이게 안 갈리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안 갈립니까? 네, 왜냐하면 네. 수도권 후보자들 굉장히 많이 지금 사퇴하라고 사퇴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민감하게 여론을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네. 임명을 하면 안 됐던 사람을 임명한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4월 중순까지 총선 때까지 있는다고요?
아니 그럼 호주 일을 대한민국에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럼 화상... 처음부터 호주 대사는 보낼 필요도 없었던 겁니까? 줌으로 하면 되잖아요. 줌 네. 화상회의. 그 화상회의도 아까 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네. 공관장 회의 이거 지금 뭐 미사일 관련돼서 혹은 네. 방산 관련돼서 회의가 있었다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일날 급조해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들어온 거라고. 아. 근데 원래 이거는요, 4월 달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예요. 근데 급하게 3월로 지금 땡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섯 개 공관장 이거 이게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근데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다 줌으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례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아. 이례적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빨리 들어오게 만들고 들어온 명분이 없으니까. 회의라는 걸 이제 급하게 땡겼는데 네. 그건 모두 다 이제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투명하신 분이다. 이거를 네. 사람들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네. 다 보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다. 열린 행정, 열린 네. 정치. 네. 그렇죠. 네. 열린 정치. 소통, 공감, 소통. 네. 네. 어떻게 조사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일단 그 이거를 좀 두 개로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 두 개로 나눠보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개네요. 수사 촉 그러네요. 네. 좀 결이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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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촉구서를 낸 걸 갖고 뭐라 하기에는 민주당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 송영길 전 네. 대표, 네 동봉투 사건, 네, 네. 무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20명 정도가 연루된, 네. 네 지금 검찰에 나가서 조사라고 쇼를 출두쇼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네,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 그때 국민 네. 비판했잖아요. 그 얘기는 비판했죠. 아니요. 네. 이것도 엄연히 구매랑을 얘기하고 계시죠. 가서 당장 검찰 지금 나 쇼를 하면서 지금 네. 당장 수사해라가 아니라 네. 촉구서예요 말 그대로. 네, 네. 지금 빠르게 수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촉구서입니다. 결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법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태를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은 심리적인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이종섭 대사가 무죄일 수 있고 어떠한 혐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선거를 20여일 뿐이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왜 굳이 임명을 했는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정서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진실은 이 안에서 파헤쳐지지가 못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적절치 못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은 급히 저 임명하고 보낸 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못했다. 근데 네. 이거에 대한 대변은 또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공수처라는 집단 자체가요 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말로 형사법 체계의 왜곡이나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던 거예요. 이걸 밀어붙이면서 이 작은 야당들과 야합을 해서 이게 지금의 변태적인 비례대표제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탄생하고 나서도 지난 3년 동안에 6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나서도요 사실상 성과가 하나도 없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장이나 차장 네, 임기가 끝나서 없는 상태고 수사 1부장 이 사람도 사퇴를 했고요. 그럼 수사 1부장 대리인의 대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최상병 사건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했는데 정작 공수처는 수사 진척을 하나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왜 출국 금지령을 걸었잖아요. 출국 금지가 한 달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달입니다 기간이. 연장은 할 수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 달인데 이걸 연장했고 또 연장했어요. 예. 그런데 수사는 전혀 진척이 안 됐던 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수처가 수사는 하나도 시작을 못하면서 이 출국 금지만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어도 이건 심각하게 인권침해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종섭 장관이 도피했다라고 바로 민주당이 공격을 했는데 도피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거니와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디로 도피하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만약에 도피시켰다 그러면 이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나가면서도 언제든지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복귀하겠다라는 명확한 말을 했다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고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이종석 전 장관이 기소됐나요? 기소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제가 확정됐나요? 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단지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네. 네, 고발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면 민주당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숱한 범죄 혐의들로 대장동, 백현동, 뭐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매번 재판을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동료로 봐야 되는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재심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사퇴할 사람들이 줄줄이 널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절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는 국민들께 법으로 판결받는 과정이 아니다. 네, 국민들께 국민들과 이 교감하고 국민들의 네. 마음을 사야 되는 것인데 네. 이 시기에 굳이 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렇죠. 국민들의 눈높이는 안 맞았다. 안 맞았다. 그리고 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뭐 남은 기간에라도 좀 더 확실하게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수습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지금 일단은 복귀를 했으니까요. 네. 여기에서 복귀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에서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 네, 공수처가 부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한 게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서 이름 뭡니까? 뭐 주민등록번호 뭐예요? 그리고 이거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네. 아닙니다 했어요. 조사한 게 있어야지 진짜 그거 아니에요? 할 건데 네. 조사한 게 없어요.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국민 정서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결단도 필요할 것이다. 해결책을 네. 제가 얘기할게요. 네. 네. 빨리 좀 얘기하시죠. 지금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네. 처음에 뭐 송영길 대표가 나를 수사해라 막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다 부메랑이에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수사기관이 무슨 피의자 이거 맞춰서 그 요구에 들어서 여기가 무슨 동사무소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여서 자기의 수사 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수사 일정에 따라서 아랫단위부터 다 조사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수사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 부메랑으로 돌려드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 공수처장이 없다. 그리고 그 대리인도 없다. 임명 권한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갖고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지금 그거를 이제 유명무실한 기관을 만들어 놓고 야 왜 수사 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윽박지르면 그 책임이 결국 누워서 침뱉기다. 두 번째 부메랑으로 가고요. 세 번째는 출국 금지. 이거는 아니 피의자 출국 금지를 했는데 내가 해외 가야 되니까 출국 금지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풀어줍니까?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완전 특혜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해결책을 얘기할게요. 왜 이거를 이 시점에 보낼 수밖에 없었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종섭 장관을 네, 네. 이 시점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선거를 네. 앞두고 당연히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녹취부터 시작해서 이 문자까지 전화했던 이 상황까지 최상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상병 사건의 근본적인 것은 그거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조사를 하라고. 그리고 그 조사를 명확하게 했는데 그 조사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처벌받으면 안 되는 지켜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 지시가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정황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몸통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특성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원래 이 사람이 잘 웃는 사람인데 네. 간지럼을 피면은 이 사람이 엄청 웃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네네. 절대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느 양쪽에서 손만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웃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내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종섭 네. 호주대사의 네. 기본적인 성정 혹은 뭐 캐릭터 같은 것이 누군가 무엇을 물어보면 그냥 막 얘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성정은. 그래서 네. 그 사람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그렇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급하게 내보냈다. 맞습니다. 라고 추정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네. 특검과 국정조사는 네.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네. 정황이 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네. 포인트는 전 이거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환 준비가 안 됐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한동훈 이것도 좀 요즘 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민주당의 범죄 혐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범죄 혐의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걸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이걸 정말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이게 졸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아까 공수처장 차장 임명 왜 다시 안 시키냐. 이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처장 차장이 예를 들어서 거리 시에는 몇 개월까지 여야가 해서 두 명
명을 올려라. 그럼 그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한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임기를 마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 자체도 제대로 명기가 안 돼 있는 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야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누가 올렸나요? 올린 과정이 있나요? 없죠. 네, 그럼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공수처에 사람 자체도 제대로 배치가 돼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 유명무실한 사실은 조사 기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민주당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올려야 이제 임명하는 거예요? 올려야지 거예요? 대통령이 선택을 하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고 싶다고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두 명의 대상자가 올라와야 되고 이 중에서 적합자를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이것도 임기를 마쳤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 자체가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너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법이 온전치 못한 법이다라는 말씀도 네, 구멍이 많다라는 네.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를 송영길의 출두쇼와 지금 이거는 비교할 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영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판결 난 건도 한 건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건들과 지금 여기에 이종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서도 그랬고 방송들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네. 최상병 사건 같은 것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려 하지 마라. 실제로 민주당이 슬퍼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연결식에도 저도 갔다 왔다고 했지만 정말 많은 수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가서 정말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민주당 그때 제 기억에 3명 4명 왔습니다. 영상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누군가는 여기에 지금 민주당의 후보 중에 한 명은 최상병 같은 사건을 바로잡고 싶어서 내가 국회의원 하려고 합니다. 정치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최상병 이름도 몰라서 최일병상병, 최상병상병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서 지금, 좀 많이 벗어난 네, 그래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냐면 이 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명확한 혐의가 파악되지도 검찰이 기소하지도 아직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을 지금 무려 아까 세 번이나 연장하면서 출국 금지를 시킨 건이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가 지금 용산과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대화를 그죠? 이 정치질이죠. 정치질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기관이 정치질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용산과 아하. 국민의힘은 네.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슬퍼. 아니죠. 조사가 실제로. 들어갔죠. 그럼요. 당연히 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왜 행동은 안 해요? 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아니, 빼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건 네. 개인 감정인가 그런데 이거는 궁금한 게 이거 수사가 사실은 순서가 있다는 것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네. 수사가 바로 이렇게 쭈르륵해서 이종섭 장관이 왔다. 그렇다고 네. 바로 수술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누가 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알고 사실은 이 직전 사례를 봐도 이제 어제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2020년, 2021년에 일어나서 그 대장동 특검, 그러니까 이 50억 클럽 특검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막 수사를 뒤늦게 들어간 거고 다른 관련자는 이미 1심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 이제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4년 있다가 지금 이 사건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사실 수사기관에 그 뭐 문제가 있지만 자의적으로 여기서 가는 자기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지 내가 수사 대상자가 와가지고 이 안에 조사를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치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지금 다른 기간도 아니고 선거 기간 이제 20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만약에 수사들이 지금 이 판결들이 빠르게 진행됐다면 제가 봤었을 때 민주당이든 조국신당이든 상당수는 지금 출마조차도 못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사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수사가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아까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이냐 당연히 밝혀야죠 무슨 소리예요 밝혀야죠 네. 이거 밝힌 거 누가 밝혀야 됩니까 검찰이 네. 하든 밝혀야죠 아니면 지금 이거 공수처가 공수처한테 네. 넘어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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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조사를 네. 안 하냐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냐는 겁니다 네. 조사를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지연시켜놓고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종섭을 갖고 물고 늘어지냐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치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러면 네. 공수처는 민주당 편입니까? 아니, 민주당 편이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 없죠.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탄생을 하고 지금까지 온 정치질을 거죠. 정치질을 한다는 말씀이 네. 정치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정치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공수처가 적어도 정치적으로 우리와 반대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뭐 야당 혹은 뭐 민주당 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수사 기관이 이렇게 나서서 자기들이 네. 발언을 하는 경우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니고 수사 결과가 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난 조사도 안 받았어. 내가 혐의가 없.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방송에 나와서 마치 유죄 확정받은 사람 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하는 게 사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최상병 사건은요, 어쨌든 간에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잖아요. 이거 지금 군대에서 조사 권한이 있습니까? 아, 없어요. 이 논리가 지금 이종섭 대사의 변호인이 한 이야기. 여기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맞아. 네. 군의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은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른바 직권 남용의 기본 구조가 직권이 있어야 그걸 남용하는 것인데, 여기는 직권이 직권 없기 때문에 없어요.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네. 않는다는 게 이제 이종섭 대사 측의 주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건이에요. 근데 수사가 아예 시작도 못했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길게 활용하고 있으면서 하단부조차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수사기관이 자기 할 일을 다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뭐만 해도 거부권 다 행사하고 뭐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 공수처는 계속해서 유명무실하게 놔두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도. 예년 같았으면요, 만약에 다른 지금 검찰의 모습이라면 압수수색 300번도 더 했죠.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요, 송영길 대표 조사하기 전까지요, 거의 100여 명 이상을 엄청나게 탈탈 털었습니다. 계좌까지, 전화번호까지 모든 걸 다 털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임신하고 있는 이 비서의 집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압박 이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었고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 국민들에 대해서 약간 우위에서 가지고 겁박을 하는 방식으로 야당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같은 잣대가 왜 여당한테 혹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에 가까운 참모들에게 적용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그러면 공수처에만 계속 맡길 거냐? 공수처는 전 작동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 공수처에만 계속 맡긴다. 이거 응용사처럼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특검해야 돼요. 그렇게 뭐 떳떳하시다고 한다면 이건 정확하게 특검을 해가지고 어차피 유가족이 있는 것이고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국가의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이 군인이 네.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하게 국가가 규명을 해줘야 될 책무가 네. 있습니다. 자꾸 그거를 자꾸 도망가는 듯한 느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단순한 사건을요. 단순하잖아요 지금. 직무유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거를 왜 지금 이때까지 지금 조사를 못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니요 유명무실하게가 아니라 현직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진짜 공수처는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민주당이 임명을 했던 사람들 한번 볼게요. 김진욱 전 공수처 차장, 여운국 전 차장 이분들이요 수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요. 그럼 이거 직무유기죠. 이래놓고 지금 퇴임한 지 18일, 4일 만에요 변호사 개업 신고했어요. 그럼 이런 분들 지금 도대체 왜 임명시켜 놓은 겁니까? 이분들은 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이거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는 겁니까? 뭐 했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민주당 지금 이제 특검 으로 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순직 해병 사건 수사의 네. 이 부분도 있었지만 네. 이게 지금 외압으로 결국은 네. 진솔하게 수사하려고 했었던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빼돌리려고 했던 이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쌍특검하고 이건 특검뿐만 특검 아니라 해야 되고 일단 국정조사까지 네. 이종섭 네. 대사는 그러면 임명 취소하고 임명 취소가 아니라 이거는 네. 완전히 지금 대통령이 네. 이 경질을 하고 임명 취소하든 경질을 하든 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스모킹 건이거든요. 이 장면이 아마 두고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지금 아뜨거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일 텐데 네. 그래도 수도권 후보들이 그나마 자기 선거에 바로 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어쨌든 그것조차도 진정성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항상 이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가 책임지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네. 지금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 사퇴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당장 들어와라 네. 그러면서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대통령 앞에 반기를 든 건데 네. 대통령이 어느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 두 개를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들어오게 됐고 황상무 수석 잘랐어요. 네. 여기에 좀 포석은 뭐가 있냐면 네. 결국 이 총선의 패배의 책임 네. 이런 것들 혹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한동훈 네. 위원장에게 네. 책임을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냐 네. 이렇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예측하자 그러면 네. 입틀 막 대고 사지 들려서 아마 총선 끝나면 끌려 나갈 거다. 제가 아니 이게 네. 민주당이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지금 대사 나가고 나서 계속 네. 들어와서 수사 받으라 그랬죠 공수처에. 네.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특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장이 계속 일관성이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상병 사건 진짜로 국민들이 다 슬퍼했던 사건 아니에요. 빨리 조사하세요. 공수처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질하지 말고 빠르게 조사하세요. 빠르게 수사해라는 네. 게 조사하라는 네. 게 이제 국민의힘 네. 입장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반박을 전달해드리면 네.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이제 그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종섭 대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거는 군사법원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을 네. 해드리고. 자 그리고 대통령 심기 관련된 뉴스가 하나 좀 있죠. 네. 아, 네. 민생특보된 주기환. 어허. 이분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주기환. 비례대표 24번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많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다 네.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4번에 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위성정당인 네. 국민의미래 비례 24번이었던 그 주기환 후보가 정광주시당 네. 위원장이 이거 반발하면서 철회했잖아요. 나 24번이 뭐냐. 나 안 한다. 이렇게 그만뒀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건 모두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분을 이제 대통령이 바로 어제 민생특보를 신설해가지고 임명을 했습니다. 민생특보. 네, 민생특보. 어떤 일하는 곳이죠? 아, 민생을 계속해서 챙긴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아. 없던 자리예요. 지금 되게 보면 속전속결로 임명이 되고 네. 그다음에 임명식까지 바로 그냥 임명장 수여를 공지한 지 20분 뒤에 바로 저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한 번에. 아. 그 민생특보 만들자마자. 주기한 안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대통령이 임명한 민생 특보가 네. 이제 뭐 이동관, 최영범 대외협력 특보, 김창경 네. 교육과학기술 특보, 유인촌 문화예술 특보, 임종인 사이버 특보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네. 민생 특보라는 건 자리가 없던 걸 이제 했고 네. 대통령이 이제 20여 차례 민생 토론회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제 후속들을 쭉 이제 이 민생 특보가 챙겨 나간다 그 뒷 일들을 아, 민생이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의 민생 특보라는 건 독특한 모양새가 있어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예, 예, 대통령과 수사관으로 이제 만났고 네. 이게 그럼 역시 민생도 검찰 출신이 잘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민생 관련 수사를 많이 좀 하셨다고 아,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가실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거의 조롱조롱 합니까? 아니 왜 조롱입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이 맥락은 네. 뭐 두 분 설명을 네. 해주시겠지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비례대표 순번을 한번 조정을 했잖아요. 에야. 대통령실과의 이제 미묘한 갈등 끝에. 근데 여기에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주기환 너 주지.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야?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로 상태죠. 아, 아직도 예. 화가 났습니까? 아니, 경로 플러스 약간 짠함, 미안함이 있었지 아하. 않았을까? 아, 주기환에 대한 네, 미안함과 네, 네. 한동훈에 대한 경로? 맞나요? 이게 네. 아마 잊으셨을 텐데 네. 정권 초기에 네. 주기환 이분의 아들을 맞습니다. 용화대에 일하고 있다라고 해서 용화대가 이제 용산 용산에서 일하고 네. 있는 네. 그래서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그 아버지를 자기가 일을 했던 그 수사관 출신의 그분을 여기다 이제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네. 미수당한 사건인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약간 지금 오금이 저리고 있는 상황 아닐까. 오금이 저려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직접적인 시그널이 왔잖아요. 이철규의 이 그 공관위원이 네. 이례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그냥 할 얘기잖아요. 네. 이례적으로 투명하게 또 대통령 방식으로 네. 투명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네.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호남 사람 왜 안 들어갔냐. 아하. 그다음에 당직자 출신 왜 안 들어갔냐. 네. 이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원칙에 근거해서.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럼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검토한 게 전북 출신의 조배숙 의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정말 전 네. 조배숙 의원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야 이게 버틸 때까지 버티면 저렇게 또 되는구나 아.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쨌든 한 이 용산에서 주는 시그널 자체를 네. 완전히 무시해버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쨌든 다음에 자기 운명 자기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총선 네. 끝나면 네. 자기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꼬인다 그랬죠. 네, 꼬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해외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건 사지 들려서 끌려 나간다. 그것까지만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다. 민생은 좀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생 특보라고 하는 것도 네. 네,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감싸서 네. 자리를 굳이 만들어서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아. 국민들이 와, 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민생이 드디어 해결되겠구나. 네. 800원짜리 대파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네. 네.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네. 어떻게 주기한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네. 그 민주당이 참 이렇게 신날 땐가 싶어요. 아~ 이게 과연 공천 문제만큼은. 네. 그리고 만에 하나요. 네. 이게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었다라면요. 예. 이 한참 전에 이미 이 비례대표 순번이 오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가서 논의됐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봐라. 역시나 용산 뜻대로 되지 않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10분 전에 넘어가면서 뭔가 마찰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10분 전에도 올라가서 마찰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마찰이라고 볼 수 없는 건 거예요. 의견이 왜 이런 사람들 빠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루 만에 호남 출신들이 좀 더 보완됐고 그리고 부적격한 사람들 빠졌고 네. 그럼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보완된 결과를 만들어냈다. 물론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아쉽냐면 그래도 비례대표인데 좀 더 상징성이 있고 국민들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네.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처럼 종북이나 반미 세력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전과자들 뭐 범죄 혐의자가 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신나서 얘기할 일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지금 아까 주기한이시죠 이분. 네. 네. 네, 이 주기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생특보로의 자리를 줬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보수가 없어요. 이론도 없습니다. 네, 이것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법인카드도 그러니까 없나요? 없어요. 네, 무보수입니다. 네, 그러면 그럼 이런 직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변인들도 무보수 아닙니까? 그럼 무보수 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죠. 네, 당협위원장들도 무보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들께서 당협위원장이나 민주당으로 치면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 보수를 받는 줄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기 돈 쓰면서 사실은 활동을 하는 것들이죠. 네. 진짜 봉사직이죠. 그런데 네. 지금 이게 민생특보로 앉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무보수 명예직이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시기는 적절치 않다. 20일 뒤에 했어도 된다. 20일 뒤에 했어도 정도는 대통령이 근데 그 순간을 뭐 못 견디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중에 크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장점? 네. 어떤 것이죠? 아니요 정치? 여기에 정치판을 보면요 진짜로 꼬리 자르기 난무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꼬리 자르기 난무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리나 신의를 지키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리더로서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네. 아까도 말했지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민의의 타이밍이 맞지가 않다 잘.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보완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의리를 지켜주는 리더들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가져올 수 말 끊어서 보고. 너무 죄송합니다만 네. 그 개인적으로 쌓인 의리, 고마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네. 갚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대통령 임기 마무리되고 나중에 이제 찾아가서 뭐 정말 그 집에서 뭐 자영업 하시면 거기 알바도 해줄 수 있고 한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아주 공적인 것 중에도 가장 공적인 분인데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고마움의 신의를 지킨다는 건 사실은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네. 아까 제가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리더라고 하면 여기 부하로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들의 네. 작은 실수들은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맞는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과정에 신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네. 제가 저도 대통령을 이렇게 마주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이때까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좀 기질이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도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한동훈 위원장 사지가 들려서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런 표현이 최고님 입에서 나온 게 좀 가슴 아파요. 근데 예. 가슴 아픈 상황이 네. 근데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정치인이 역대 있었나 저는 묻고 싶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처럼 따로 쓰시면 안 될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뭐 한동훈 위원장처럼 네. 내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네. 본인 머리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이 정치 전후 상황들 파악 충분히 하고 진단도 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우사를 외치면서 나는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겠다. 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할게. 어허. 이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할게. 네. 라고 하고 뛰어든 분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 내가 나 버릴 수 있고 선민우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한 뭐 조롱 섞인 발언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생특보 관련해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게 국민을 보고 한 포석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네. 정치적 상황에서 내부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밀려난 사람을 그냥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누가 봐도 그냥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시야가 대통령의 시각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네네. 민생이 실제로 가 있는가? 민생을 다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 지금 포퓰리즘 남발하고 그 예산 지금 천조가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바라봐야 되는 네. 것이고 그러한 지점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위치에 지금 서 있다. 제발 국민 좀 바라보시라.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주기한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대통령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강주시장 출마했었었죠. 네. 강주시장 출마했었는데요. 네. 역대 출마자들 중에서 보수 정당에서 유일하게 진짜 16% 그렇죠. 15% 이상을 네. 받아서 네. 네. 여기에 그 선거 비용을 전액 보존받았던 맞아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리더의 입장에서 네. 야 이게 지금 지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네. 허물고 하기 위한 사람 중에 예. 진짜로 한 명의 인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민생특보로 여기를 채용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민생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뭐 파가 890원 넘어갈까 875원 네, 이런 것들고요. 네. 대통령이 980원인 줄 알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 너무 명확해요. 그 녹음 원본 다 틀면요. 네. 그 앞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하나로마트에서만 이 가격에 파는데 네. 다른 곳에서는 이 가격이 아니잖아요. 예. 라는 발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 정말로 이런 것들을 가짜 뉴스처럼 편집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네.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그 다른 곳을 네. 가셨었어야 된다고 봐요. 가격이 오히려 네. 5천 원 적혀 있는 아. 그곳을 가셨었어야 된다고. 사진 올려주시죠. 후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좀 더 네. 비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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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약간 뭐 벌거숭이 임금님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벌거벗은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겠지만 네. 네. 벌거숭이는 아닌 것 같아요. 벌거벗은 네. 임금이 벌거숭이는 뭐 그러니까 네. 그 참모들에 의해서 임금이 계속 속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정무적인 실패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네. 온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파 한 단값을 890원으로 알고 있는 줄 875원으로 네, 네, 네.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예민합니다, 이거 잘못된 지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전후 상황 정확히 원본 테이프를 보면 네. 네. 대통령이 앞에서 여기서 이 가격에 팔지만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하는 발언들이다. 네네. 좀 아까 네. 저 이런 장기가 있으신지 몰랐어요. 아니 그럼 전부 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럼 여기 와가지고 아니 대파 가격 이런 거는 딥페이크 가짜 뉴스는 반국가 세력들이 책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 됩니다. 아 네. 물가가 너무 기완이 형이 좀 잘해줄 겁니다. 네.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닌가라는 네. 말이 이제 앞에 있었다라는 네. 그 이야기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 하나 나왔는데 뭡니까? 네네 드디어 광복을 후보가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오, 바로 정해졌습니까? 네 한민수 대변인으로 아, 정해졌습니다. 아, 한민수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네. 되었습니다. 아, 사진이 오늘 유달리 밝아 보이네요. 네 표정이. 네 새벽에 그렇게 네. 전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광이 빛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오늘 비례정당 번호가 확정이 되잖아요. 당 등록을 다 하게 되면 네네네. 그 번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선관위에서.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제목 뒤늦은 4번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거나 네. 4번 국민의 미래가 지금 막 이제 현역 의원 중에 지역구 의원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 네. 오늘 안에 보내야 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원래 비례대표 8명인가 이렇게 보냈었죠? 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지역구가 5명이 있어요. 지역구 5명. 네. 그다음에 네. 득표율 3% 요 기준으로 일단 아. 순서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이전 선거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거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있거나 5명 이상 있거나 네. 그런 정당들을 대상으로 순서를 정하는데 네. 비례대표 8명을 보내 놓고 이제 편안하게 있다가 아 이러다가 보니 지금 6번 7번 나오게 생겼다는 걸 뒤늦게 알고 이제 막 네. 의원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내면 정리는 될 것 같고 3월 22일 기준으로 이제 네. 정당 순이 나오는데 1번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2번은 국민의힘. 여기는 근데 비례 의원들이 아예 출마를 안 하죠. 네. 찍으셔도 이건 사표가 되는 겁니다. 사표. 3번은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바로 이제 더불어 그 민주당의 이제 비례 정당이 되는 거고. 네. 4번은 국민의 미래. 이제 오늘 지역구 의원들이 가게 되면 국민의 그 힘의 위성 정당도 저렇게 네. 4번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5번이 녹색정의당, 6번이 새로운 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몰랐던 데 막 자유통일당에 생각해 보니까 황보승이 의원이 갔더라고요. 네. 아, 비례대표 1번으로. 네. 근데 조국혁신당에는 그럼 황운하 의원이 있지 않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선관위 관계자가 자유통일당은 지난번에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출마 전적이 있는 당한테 우선순위를 준대요.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처음 나온 당이기 때문에 의원이 똑같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자유통일당이 앞으로 간다. 네. 이제 그렇게 돼서 번호가 저렇게 정리가 네네. 됐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같은 케이스죠. 하나 더 의석수가 많기도 네네네. 하고 네. 이렇게 정리가. 선거 경험이 있는 것도 또 중요하군요. 네. 봤는데.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몰랐었어요? 네. 어떤 걸요? 번호 받는 거. 제가 봤었을 때 행정상 차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장동혁 네, 그래서 사무총장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체계에서 그렇게 유능하던 당직자분들이 왜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아유, 됐습니까? 또 이렇게 너무 이준석 사심인 거 아니 같아요. 뒤에서 차나랑 그러니까 의전 바람 하나 갔습니다. 빨리 빠지란 얘기. 저기 서 계신 거 알았으면 저도 약간 뭐. 아 천하랑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보였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천하랑 이제 후보죠 모시고 또 개혁신당 이야기 또 제3지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 또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최은경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